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미경 씨의 노래 물안개라는 곡을 한번 전주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 한 점을 띄워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두 가지 파트예요. 앞부분 세 마디, 네 마디까지, 네 마디 중반까지는 스트링 솔로, 그러니까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들의 어떤 반주고, 그 다음 기타, 일렉 기타 소리가 나오죠. 좀 옛날 스타일이라 촌스럽긴 하지만 라인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뭐 그래서 아무튼 그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화음의 울림이나 멜로디 울림을 좀 크게 좀 약간 길게 롱 서스테인 같은 경우로 이렇게 잘 길게 좀 소리를 내주시고요. 그 기타 솔로가 나갈 때부터는 약간 좀 기타 톤도 사실 약간 좀 날카로운 톤이어서 톡톡톡 튀게 치셔도 원곡과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곡과 굳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하시면, 먼저 한번 그 첫 마디부터 보시면은 C를 잡으시고 5번과 1번 동시에 치시고, 그 다음에 4번 줄은 엄지로 치시면 돼요. 3번 줄, 2번, 다시 또 3번, 2번 치시면 새끼손가락으로 3플랫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1번 손으로 내리셔서 1번 줄 1플랫, 그 개방현 치시고, 그 다음 마디 다시 또 C로 돌아와서 5번과 2번 동시에 4번, 3번, 2번, 3번, 다시 4번 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그리고 1번 줄 개방현 멜로디에요 치시고, 그 다음 D-7 4번과 1번, 3번, 2번,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1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1번 줄 손을 풀어서 개방현, 그 다음에 G를 치는데 이때 G를 6번 줄하고 2번 줄 3플랫을 멜로디, 2번 3플랫도 G의 코드 톤이에요. 6번 2번, 그 다음에 4번 엄지로 3번, 그리고 3번 줄 2플랫을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개방현 하시고 바로 이제 기타 솔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줄 개방현, 그 3번 줄 2플랫까지 여기 16분음 표죠.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현, 2번 줄 1플랫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는데 여기서는 톤을 스트링 솔로, 스트링 반주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부드럽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멜로디 부분을 칠 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멜로디 부분을 좀 강하게 도드라지게 치시고 너무 세게 땡겨서 치라는 얘기 아니고 음을 좀 명확하게 치시고 반주 부분을 약간 소리를 죽여주시면, 여기 주 멜로디는 빠 빠바바바 빠바바 빠바바, 여기까지가 주 멜로디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하시면 훨씬 좀 되겠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4마디째 그 중간부터 기타 솔로가 나오죠. 3번 줄 여기서는 이제 G로,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현, 3번 줄 E플랫, 2번 줄 개방현 1플랫까지. 자, 그 다음 C를 잡으시고 5번과 2번 동시에 치면서 16분음표로 1번 줄 3플랫까지 햄머링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다시 1번, 그 2번 줄 1플랫 돌아와서 한 번 더 치고 쉬고, 그 다음에 4번 줄 2플랫. 자, 이렇게 되죠. 자, 다시 그 다음에 G 잡으시고 여기서는 그 6번 3플랫만 눌러주세요. 어차피 그 나머지 누르는 운지하는 5번 줄이나 1번 줄은 아예 치지 않기 때문에 6번 3플랫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6번하고 2번, 3번 줄 개방현 동시에 치면서 2번 줄 1플랫까지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풀고 2번 줄 개방현, 3번 줄 개방현. 처음에 6번 줄 한번 치고 2번, 3번, 그러면 개방현, 개방현. 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에 A마이너에서 여기서는 A마이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드를 누를 필요 없이 5번 줄하고 4번, 3번 줄 개방해 주시면 3번 줄 E플랫까지 햄머링. 이때 4번 줄도 같이 눌러 A마이너 위에 코드 모양 그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줄 그리고 3번 줄까지 4번, 3번 그리고 다시 또 3번 줄 4번 줄 그러고 나서 다시 또 5번과 4번 줄 개방을 치면서 이번에 4번 줄 E플랫까지 햄머링 그리고 3번 줄 개방이요 그리고 3번, 2번, 아니 4번 줄 3플랫 E플랫 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다섯 번째 마디 아니 네 번째 마디 기타 솔로 부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자 그 다음에 7마디 보시면 G인데 역시 G도 6번 3플랫만 눌러주시고 6번 줄 한번 치시고 8번은 배요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을 누른 상태에서 2번과 3번 줄 동시에 그리고 다시 또 2번 줄 한 번 더 다시 2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연 누르면서 2번 줄 1플랫까지 16번 배요 그리고 나서 햄머링 그리고 1번 줄 1플랫 3플랫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다시 여기만 연결해 볼게요 여기가 좀 리듬이 약간 어려워요 쿵 따다다 따두다 이렇게 되겠죠 리듬은 그 다음에 치고 이 음을 끊기지 않은 한 다음에 C를 치죠 C를 누르시고 5번 3번 2번 1번을 이때 1번 손으로 발에를 누르셔서 1플랫을 그리고 나서 1번 줄 개방연 2번 줄 3플랫 새끼손가락으로 한 번 더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까지 그리고 이제 노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부터는 5번 줄과 2번 줄 이 9마디째 처음 시작되는 2번 줄까지가 전주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맨 앞부분부터 같이 스트링 섹션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하얗게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다시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하시면은 전주와 간주와 그 다 두 가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어차피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끝나고 자 하시게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후주까지 한번 해볼게요. 후주는 똑같아요. 후주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45마디 보시면 한번 후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는 특징이 코드가 바뀌었는데 멜로디는 그대로인데 코드는 계속 C만 쳐요 자 45마디 보시면
C로 처음에 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코드가 루트가 6번 바뀌어도 안 바뀌고 그대로 C를 또 치는 거야.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는 이건데 여기는 이 G를 치는 거를 6번 치는 거, 5번 줄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A마이너에서 이걸 그냥 그대로 C를 5번 샘플에 누른 상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운지가 살짝 이렇게 대신 바뀌게 약간은 이렇게 되는데 5번 샘플에 누르고 있으니까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플랫 2플랫 그 다음에 D마이너가 나오죠 여기선 그 다음에 D마이너 친 상태에서 2번 3번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2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G로 한 다음에 6번과 2번 1플랫 2번 줄 1플랫 3플랫 여기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원래 여기는 사실 약간 리타르드는 되죠.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여기는 이제 그냥 엔딩 부분. 자 C를 하시고 라스케아라 들어 C 메이저 7의 코드 톤이 되겠죠. 5-3-2를 5-3-2를 라스케아라로 그다음에 1번 줄 3플랫 새끼손가락 그다음에 개방현 2번 줄 개방현 3번 줄 개방현 4번 줄 2플랫 누르고 있는 거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서 손을 5번 줄 3플랫 2플랫까지 플링 햄머링으로 되어 있네요. 플링이인데 못하네요. 자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사실 약간 느려뜨려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후주 한번 연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성민경 씨 물한 개 연주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 것도 전혀 없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기본적인 슬로우 고급 패턴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그만이고 여러분들 편하실 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얗게 피어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8비트로 가장 간단하게 C 같은 경우는 5 3 2 1 2 3 2 1 E 마이너 6 3 2 1 2 3 2 D 마이너 4 3 2 1 2 3 2 G 6 3 2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아니 이렇게 안 치시고 5 3 2 3 1 3 2 3 이렇게 치셔도 되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 자 주의하실 섹션 부분은 네, C에서 17마디에서 조용히 하고 중간에 E7 on B를 치시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1 and 2 and 3 and 4 그렇죠? 요거 하나만 넣는 거 조용히 A마이너 밀려드는 똑같아요. 그 뒤에는 그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4마디에 이제 아르페지오가 되는데 그러했는데 기본적인 슬로우고 아르페지오 패턴을 그대로 적용했죠. 하얗게 자, 그거만 하시면 되고요. 어디를 주의하시면 되냐면 32마디에 보시면 당신은 잊었나요? 여기서는 스타카토 빰빰 F니까 살짝 뛰시면 돼요.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역시 또 그 36마디 보시면 니네 작은 영어 이렇게 이때는 G를 하이 포지션으로 잡으셔야 되고 아니면 그 마지막만 딱 끌어주시면 돼요. 마지막만 끊자고 빰빰빰빰빰 온밤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해요. 그것도 이 주법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 지켜주실 필요도 굳이 사실 없죠. 슬로우 고고 패턴이거나 16비트 슬로우 고고 패턴 푸는 거 다른 걸 지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식대로 마음껏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물안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